제일 처음에는 이게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카피 책 내용을 옮겨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책 중요한 문장은 이제 옮겨 써가 발췌하게 옮겨 쓰는 건데 이게 사실 가장 기초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식하듯 모든 걸 그 네 가지를 다 쓸 수 없으면 처음에는 카피만 먼저 시작하시라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감동적인 문장, 또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문장,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한 문장을 이렇게 밑줄을 보통 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옮겨 쓰도록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카피입니다. 그런데 노트에 쓰게 되면 이게 7장, 8장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카드에 쓰면은 가로 154mm, 세로 104mm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카드에 옮겨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추려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훈련이 됩니다. 누군가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이 뭐라고 핵심을 요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창조적 식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만 저는 책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책값이 10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108,000원짜리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요약하는 훈련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저는 이제 훔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그 출판사하고 이야기할 때 옮겨 쓴 문장 하지 말고 훔친 문장으로 하자 이러니까 아, 이거 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지를 못했거든요. 훔치고 싶을 정도로 욕심나는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트람스의 디자인을 자기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을 훔치는 건 결코 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컨텐츠입니다. 사실 누군가 이제 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책은 무슨 책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사실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이 책은 창조적 시선에 관한 책이야. 이 책은 지구위기에 관한 책이야. 최근에 읽은 지우기 플러스 행동사전에 대한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책 내용을 요약하다고 이야기하면 초보자의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책 서문을 보면 반드시 저자가 이 책은 무슨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쓴 목적도 밝힙니다. 난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어. 나는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독서 방법에 대해서 좀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이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대로 뺏겼으면 됩니다. 그리고 책 뒷편이나 앞편이나 보면은 책 날개에 보면은 컨셉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가장 홍보하고 싶은 컨셉 메시지를 표해두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뺏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책 내용을 이 책은 무슨 책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개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책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죠. 실용서적의 경우에는 정보나 지식이나 지혜, 뭐 통찰력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문서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내용도 좋습니다. 위로를 받는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적어보는 게 개인입니다. 이 책으로부터 내가 뭘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은 체인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도서의 목적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어른의 독서라고 했는데요. 변화를 적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의 독서는, 청소년의 독서는 어떤 거죠? 느낌을 적는 겁니다. 독후감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독후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티비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나는 0.1mm라도 변화가 됐습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슨 변화가 있었지? 하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물음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나는 왜 우울하지?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우울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왜 팀장은 나를 미워하지?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자꾸 왜라고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말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팀장하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떻게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변화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찾아나가십시오. 찾아나가면 그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기후위기 행동사전. 내가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었지? 내가 일회용컵을 덜 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독서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심을 찾고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심을 해가지고 결심의 행동을 실천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찾아내서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 나가면 0.1mm라도 변하게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성장이 됩니다.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독서가 되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한 권을 고집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권이라고 하면 책을 못 읽는 분들은
너무 양이 많다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뭐 이렇게 강을 읽으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권 읽어가지고 어떻게 뭐 독서가 제대로 되겠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권을 이제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1년에 8권 읽었습니다. 1년 통틀어서 8권 읽고, 그 다음에 12권 읽고, 20권 읽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이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해갖고, 1년에 50권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저는 이제 책을 듣고도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루소의 인간불평등 기운론이나 토마 피케트의 21세기 자본론 같은 책을 읽으면 우리가 불평등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연하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리의 노숙자를 볼 때면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기후위기 플러스 행동사전을 읽을 때는 또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책상에 놓인 이름인 커피를 보고, 아,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라는 거죠.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불평등이나 한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읽는 동안에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지식화를 적을 때 일주일에 일어난 변화를 이제 적는 거죠. 그런데 하루나 이틀만에 한 걸 읽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활자를 소화하기에 급급한 거죠. 변화를 가져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내가 뭐 읽었지? 소설 읽으면 이분이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앞에 페이지를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책이 재미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한 권을 다 읽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 권이나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한 권 루틴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월요일은 책을 이제 고르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20, 30분 시간 내서 읽고, 주말에는 좀 시간을 내서 한낮에 정도 읽고, 그리고 주말 저녁에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남에게 보이는 글쓰기를 하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책 이야기를 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독후감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일기를 계속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남에게 보이는 글쓰기를 하게 되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그 맞는 단어를 썼는지,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단어나 수거의 사용의 맥락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성감수성이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과연 읽어줄까? 이걸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글쓰기를 반복하게 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유력을 갖춘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책을 써가지고 그 독후감을 이제 그 사내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진짜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책들은 올리면은 꾸준히 글을 보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글 실력 많이 늘었어. 이번 글은 정말 좋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보이는 글쓰기를 한번 반드시 시행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내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데서 오는 행복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게시판에 쭉 좋은 책들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책 많이 읽는 직원으로 제가 포지셔닝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사실은 업무 성과도 인계됩니다. 그러니까 아, 저 친구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헛된 소리는 안 하겠지.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협조도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선순환을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게 이게 나눔이니까 꼭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또 제인데 또 책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 이 책 좋으니까 읽어봐. 저도 그 책을 이제 읽어보게 또 권하고 서로 왔다 갔다 나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내게 이 책 저 책 어떤 책 요즘 읽으면 좋아, 책 추천 한번 해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저도 이제 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메모장에 추천하기 좋은 책들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갑자기 이야기하면 또 제가 말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 책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은 책이 깊이의 강요입니다. 저는 이 책을 또 한번 슬쩍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다른 사람인데 그 상처를 받아서 있던 분들에게는 깊이의 강요를 꼭, 파트리크 지스킨드의 책인데, 이 책을 꼭 권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을 서로 권하고 권해주고 받는, 그렇게 나눔이 일상화된 책. 책으로부터 또 이런 나눔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토크 활동이라면 보통 이제 저자 강연에 참석하는 거, 토크 감싸기 하는 거, SNS 리뷰 달기 하는 거, 또는 독서 토론에 참석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활동의 목표는 결국은 자기 변화입니다. 독서를 한 그 목표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 책의 내용과 의미를 되새김질 하는 거죠. 앎의 깊이를 강하는 방법입니다.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라는 책을 보면, 그게 이제 이천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앎이 깊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다. 실천하지 못하는 앎이란 것은 그게 천박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앎을 계속 깊이 깊이 해야 행동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게 자기 성장으로 이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액티비티, 독후 활동입니다. 바쁜 인생이 시간과, 요즘 책값도 많이 비싸졌어요. 비용을 들여서 책을 읽게 되면 반드시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후 활동을 하시기를 좀 권하고, 그게 이제 어른의 독서법입니다. 이왕이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독후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성장을 하는, 성장 일기가 되는 그런 독후 활동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는 독서의 목적이 일단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 평생 목적이기도 하고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통찰력, 미래의 예측력, 이런 걸 가지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고, 이 쌓아나가는 방법이 이왕이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독후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거고, 통찰력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거 이제 편집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편집을 가질 수 있는 단위를 많이 가져가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편집의 단위가 어떤 게 있겠느냐? 결국 책이라는 거죠. 여러 책을 저는 1000권, 2000권, 제 목표는 이제 3000권입니다. 3000권의 책을 다 카드로 정리해서 어느 날 책방에 촥 뿌려서 거기서 통찰력을 한번 가지고 오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 채널 이름이 성장 읽기 아닙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해줄 방법이 무엇인가? 또 질문을 던지고,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중에서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성장을 위한 방법 중에서는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읽기로 마음먹었다면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변화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새해 책을 읽겠다 라고 해서는 결코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겠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지식학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식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